거기 선생님이 준 자료에서 34번의 내용 한번 소리내 드리고 보세요. 참작자의 참조문은 관객의 시선과의 소모작용을 통해서 만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창작물이 있고 그걸 보는 관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게 거리두기잖아. 이해 됐지? 창작물은 절반의 완성이라고 보여지고 관객이 타인의 관점인 거야. 그러면 이게 합쳐졌을 때 창의성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창작물은 창의적인 작품인 거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댑 이하라고 가정하는 것, 진주어잖아? 이것이 혼합돼. 가주어, 진주어를 일단 기억해 놓고 이게 이제 믹스라고, 통념이라고 하는 거거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거다? 주로 관계에 대한 거다. relation.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 배우 또는 창작자와 아티팩, 인공물 또는 창작물 또는 창의적인 어떤 물건 또는 작품 그것 사이의 관계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정하는 건 일반적이야? 근데 바로 뒤에 하웨버가 왔잖아. 뒤집어진다면 반전이란 말이야.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얘가 이제 관점이거든. 스탠드포인트가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보게 되면 창의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료된 게 아니야. 완성된 게 아니야. 어떤 부재 속에서 in the absence of 하나의 덩어리 뭐에? A second position. 두 번째 제2의 입장. 이때 관점이 포지션으로 바뀐 거야. 어떤 위치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점 견해인 거거든. 이거 바꿀 수 있는 단어 뭐 있니? 예를 들어서 perspective 해도 되지. 또 뭐 있어요? 또요? 뭐 viewpoint도 되겠고요. 그리고 포인트 오브 뷰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스탠드 포인트가 제2의 포지션, 제2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의 부재 안에서는 결코 완성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게 뭔지 바로 뒤에서 관객의 부재겠죠. 대시라고 하는 게 지금 대명사잖아. 이 that은 앞에 있는 the absence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관객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창작물만 있을 뿐이니까 절반의 완성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네. Why the actor or creator, 뭐 행위자가 됐건 창작자가 됐건 그나 그 자신이 is the first audience. 첫 번째 관객이야. 그 인공물이지. 이 artifact라고 하는 건 창작물인 거야. creation 또는 artifact를 받은 거겠지. 그리고 여기 being produced가 어떤 의미를 쓸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그 인공물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인공물이죠. 여기가 이제 어법에서 주의해야죠. 수동형 과거분사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래서 이런 종류의 거리두기라고 했잖아. distantiation. 원래는 distantiate. 얘가 동사로서 거리두기거든요. 그거의 명사 형태인 거야. 이런 종류의 거리두기라고 하는 건
이거잖아 지금. 관객이 부재하는 것. 이런 두 개의 거리두기라는 것은 can only be achieved by 뭐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겠어? 당연히 4번 선택지에 보면 internalizing the perspective 나오죠 바로. 관점 나오죠. of others 다른 사람의 관점을 on one's work 자신의 작품 속에 내면화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 오른쪽에 박스에 두 번째 박스에 창작이란 천천히 읽어보세요. 창작이란 작가와 작품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계속이요. 일반 통념식 보통 통념과 중반대의 특강이 필자 메시지이다. 그러나 창작 작품은 제2의 시선이 있을 때 얻는 작가와 자신의 창작물을 전개기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 조명하는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에서 필자의 지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란 뭐냐면 만든 사람과 그 만들어진 창작물 또는 인공물이라고 하는 걸 보는 관객 사이의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이런 종류의 거리두기는 자신의 작품 속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재화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대. 성취된다는 말 때문에 속으면 안 돼. 그러면 이것은 앞 문장 받았겠지. 이것은 의미하는 거야. 대이하를. 여기 in order to는 so as하고 똑같지. 뭐가 되는 거야? 관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창작물에 관객이 되기 위해서 history of interaction with others 여기도 빈칸 뚫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되어지지. 상호작용의 역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 과정 만들어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하면서 계속 반복되겠지. 그게 하나의 상호작용의 역사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잖아. 여러 개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창작물에는 어떤 사람은 이충재가 만든 소설 소비대 일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 또 그게 영화화 됐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적인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상호작용의 역사라고 하는 게 필요로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 하나의 사회적인 세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회적인 세계는요? 끊임없이 confront us with the view of others. 다른 사람의 관점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거잖아. 그러면 view of the others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아 왜 그래 다 말했는데 창작물을 완성시켜주는 거잖아. 창작물 그 인공물을 완성시켜주는 게 다른 사람들의 관점 아니야.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it is the view 견해 관점이야. We include, 우리가 포함시키지. 그리고 blend, 섞지. 어디래? 우리 자신의 활동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it is the view 한 다음에 다른 걸로 쓰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 한번 문장 확인해 보세요. 그 문장 넘겨서. 뭐가 생략돼 있어? It is the view that we include.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죠. 우리가 포함시키는 거야. 그 관점, 그 견해를. 그리고 그것은요, blend into, 혼합하고 섞는 거야. 우리 자신의 활동에다가. 그게 바로 앞에서 말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뭘 포함한다? 창의적 활동을 포함한다. 창의적인 활동은 내 생각만 포함하는 거야? 아니란 얘기야. 그게 핵심이야. 창의적인 게 나 혼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실은 완성되는 건 다른 사람의 관점. 그러니 여기서 관객은 the view of others.
이건 그렇다. 관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this outside perspective, 이러한 외부의 관점은 다로 맞잖아. 관점이 필수적이야. 뭐에 있어서? 창의성에 있어서. 왜 필수적이라고? 그 outside 관점, 그것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뭐에다가? 그 창의적인 행위, 그리고 그것의 산물에다가. 나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창의적인 어떤 행위라든가 창의적인 창조물, 인공물은 의미가 없다 이거. 절반이다 이거. 다른 사람의 관점이 포함되는 것이 완벽하다. 거기 오른쪽 밑에 창조성은 천천히 한번 한글에서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창조성은 주로 행위자와 창작물 사이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창작행위는 관계의 부재, 다시 말해 제2의 입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만. 만들어낸 사람이, 그죠? 만들어낸 사람이 있고, 그 만들어진 물건이 있어. 그건 이제 제1의 관점이야. 그럼 제2의 관점은 뭐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인 거야. 계속 읽어. 행위자와 창작자 자신은 만들어지고 있는 창작물의 첫 번째 관계이지만, 그런 거리두기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자신의 작품 속에 내면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신의 창작 활동의 관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관점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것은 창조적인 행위를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활동을 통합시키게 되는 관점이다. 이러한 연구 관점은 창작 행위와 그 결과물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창조성에는 필수적이다. 뭐 사례를 한번 말해주자면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써.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있겠지. 이 드라마는 작가의 관점에 녹아든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시청자의 관점이 들어가게 돼. 사람들의 호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됐을 때 얘가 하나의 창작물, 창의적인 완성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전체적인 행위가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의 창의적인 행동의 완성인 거야. 어, 창의성의 완성은 반드시 1과 2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에 완성된다. 어때? 조금 낯지죠? 그럼 거리두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 Distanciation. 관계 없고 창작물이랑 창작자가 관객이 없이 창작물 또는 그 행위자만 있는 상태, 그것은 이런 종류의 거리두기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재화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대. 그러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어? 그게 선생님의 물음이야.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어? 인터널라이징. 우리가 내재화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요거 하나 써놔. 네. Internalization of the view of others. 타인의 관점의 내재화.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completing one's creative act. 창의적인 누군가의 행위를 완성시키는 것. 그게 바로 내재화야. 여기 34번 같은 경우에는 고1이 풀기엔 너무 어려워서 왜 고1 모의고사 나왔지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게 이제 고1 빈칸에서 요즘에 좀 나오는 추세이거든. 이거는 너나 예담이 정도 같은 거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상위권 질문이에요. 뭐 비연계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런 게 수능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이제 고3 수능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문장들 한번 더 살펴보세요. 1번 문장부터 쭉.